펭수는 어디 있을까요? 펭수,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수입니다. 에? 하나, 둘, 셋, 야! 어, 얘들아, 요즘에 신비 아파트 언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빨리 보고 싶당. 아이, 그러니까. 아, 그런데 요즘에는 신비 아파트보다는 나는 펭수가 너무 너무 좋더라. 우오. 멍청한 녀석들. 물론 펭수도 좋지만 난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재밌는 캐릭터를 알고 있지. 예? 그게 뭔데? 어? 바로 나랑 똑 닮은 주먹왕 라이프지. 터프하게 얼마 멋있냐. 와, 쟤 진짜 취향 특이하다. 에휴, 신비 아파트가 짱이라니까. 에이, 정말. 그런데 늑대는 언제 오는 거지? 엄마, 안녕. 다들 무슨 이야기 중이야? 아, 우리는 요즘에 꿀진 캐릭터들 이야기하고 있었지. 요즘에 펭수가 가장 잘 나가잖아. 펭수? 나랑 엄청 친한데. 에? 후. 왜? 이 녀석이? 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가 펭수를 어떻게 아냐? 아이, 진짜야. 나랑 펭수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고. 에이, 거짓말 치지 마. 그러면 네가 내일 펭수 학교에 데리고 오면 인정해 줄게. 야, 그리고 말이야. 이 녀석 믿을 수가 없는 게 저번에도 복염 형이랑 친하다고 해 놓고서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BK? 아니야. 아니, 근데 말이야. 내일은 좀 그 펭수가. 야! 이것도 변명하네. 펭수 못 데리고 오니까 거짓말하는 거 너 뻔하거든. 그래 이 자식아. 늘 뻔만 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 자식이. 맞다. 내일 펭수 쉬는 날이다. 그래. 내일 내가 펭수 데리고 올 테니까 진짜 가고 들래. 이걸 어쩌지? 사실 펭수 모르는데. 뭐라고? 응? 선생님이지? 어때? 펭수가 온다고 늑대야, 사실이니 그게? 예. 정말로 리얼리 펭수, 리얼리스 펭수가 온다고? 그래요. 리얼리티 팩트 맞았으니 제스코 리얼이에요. 이럴 수가. 펭수는 내가 진짜 보게 되지는. 펭수 엄청난 광팬인데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여보, 어디 갔어요? 전 국민 사람들.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데. 야 늑대야. 늑대가. 네가 내일 진짜 펭수로 데워와주니까 여기 있는 매점에 있는 모든 음식 내가 너한테 공짜로 쏜다. 아니야, 대태가 괜찮아. 나는 별로 배고프지가 않아. 아니야. 내가 펭수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펭수 사인만 받을 수 있다면 나 여기 매점도 통째로 사줄 수 있어. 아니야, 친구끼리 그럴 필요는 없어. 난 괜찮으니까. 난 괜찮아, 대태가. 시끄러, 빨리 고르라며. 고를 것이지 이게. 그러면 나 여기서 그 콜라 한 잔만 주라. 그래 콜라. 뭐 핫하다 먹어. 괜찮은데. 이때 꼭 마실까? 맛있죠. 잘 먹는구만. 달님이가 너한테 할 말 있대. 다 달님이가? 우리 학교 공식 김과일이 그 달님이? 리얼. 늑대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달님이야. 달님. 기회야. 달님에게 잘 보일 기회. 저기 늑대야. 왜 그래, 대탈님마? 혹시 너가 펭수랑 친구라는 게 정말 사실이야? 펭수?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안 친한 거야? 아니야. 나 펭수랑 완전 친해. 펭수 형이랑 같이 막 사우나도 가고 막 밥도 먹고 막 다 했어 막. 그러면 펭수가 학교에 온다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사실. 내일 내가 연락해서 오라고 할 거야. 내 부탁이라면 껌뻑 죽는단 말이야, 펭수는. 우와,
늑대야, 오늘따라 너가 뭔가 달라 보인다. 정말 멋져 보여. 펭수랑 친구라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뭐 펭수 형한테 부탁하면 뭐 사인도 해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어, 나만. 그래, 그럼 늑대야 내일 봐. 기대할게. 내일 봐, 달님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사랑하는 전교생 여러분들! 오늘! 아니, 내일! 누가 온다고 했죠? 펭수! 오케이, I say 펭! You say 수! 펭! 수! 펭! 수! 오케이, 펭수를 데리고 오시는 그 주인공 제락대님 모셔보겠습니다! 제락대님 나오세요! 펭수! 아이, 안녕하세요, 쥐늑대입니다, 여러분. 와우, 펭수랑 친하니다. 와우. 뭐 아무튼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제가 내일 꼭 펭수를 부르겠습니다. 와! 부르겠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휴, 뭘 어떡하냐. 내가 내일 펭수를 데려가지 못하면 학교에 거짓말쟁이라고 소문이 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녀에게도 차이고 말 텐데. 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자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펭수 3옷을 사면 요즘 지금 700% 세일해서 산돈 7,000원을 드립니다. 얼른 사세요, 얼른. 그래, 좋아,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걸 입고 펭수 인척을 하는 거야. 아유, 완벽해. 아, 하나 줘보시오. 아,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7,000원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펭수 주세요. 여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 아 맞다, 쥐늑대 아직도 학교에 안 온 거지? 퉁퉁아. 그래 오늘 펭수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볼 때는 늑대가 또 거짓말을 한 거야. 늑대가 펭수랑 아는 사이일 리가 없잖아. 그래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했구만.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야, 근데 혜택에는 왜 오늘 안 오냐? 혜택이는 오늘 아프다고 결석한다고 했어. 네, 그렇구만. 네. 애들아, 안녕. 늑대다. 안녕. 아이, 거짓말쟁이 쥐늑대. 분명 펭수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니 펭수는 어디 있을까요? 펭수?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수입니다. 에? 그쪽이 펭수라고요? 예, 펭수입니다.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까막눈이어도 저건 펭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펭수입니다. 그러면 쥐늑대는 어디 있는데요, 펭수님? 네? 늑대 데리고 오겠습니다. 얘들아, 펭수는 잘 봤니? 에이, 그래 아주 잘 봤지.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자식아. 그래 방금은 너가 잠 옷 입었다고 내가 모를 줄 아냐, 이 자식아. 제 첸장. 늑대야, 정말 실망이야. 그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곰봉봉아. 그럴 줄 알았다, 이 거짓말쟁이야. 그래 이 멍청한 자식아. 정말 실망이야. 이거나 먹어라, 이 거짓말쟁이 물러가. 미안해, 그만해, 아파. 그만해. 펭아!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진짜 펭수잖아? 와, 진짜 펭수가 왔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절친인 늑대가 유치원에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스케줄이 바쁜데도 한번 와봤습니다. 어이 뭐야 진짜 펭수야 사랑합니다 펭수. 오 진짜 펭수다 펭수 늑대야 진짜였구나. 이야 정말 멋있다. 너가 최고야. 맞아 펭수랑 아는 사이 봤다니까. 아 저는 이만 스케줄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뺑바. 잠시만요. 아 오늘도 너무 바쁩니다. 잠시만요 펭수. 잠깐만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 저를 무슨 이유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뭐야? 안녕 늑대야. 뭐야? 너 태택이잖아. 네가 펭수였어? 당빤이지. 나 펭수 엄청 좋아해서 펭수 물건이랑 펭수 성대모사도 엄청 연습했걸랑. 그럼 나를 일부러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어? 거짓말 좀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 바보야. 태태가 고마워. 그래 나 집에 갈래. 가지가.